사건 현장에 남은 범인의 걸음걸이를 증거로 채택하는 기법이 영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에서 활용되고 있는데요. 오늘 대구에서 이 기법을 소개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9년 영국 런던의 한 공원에서 옷으로 얼굴을 가린 한 남자가 걸어갑니다. 지난 1990년부터 최근까지 강도와 성폭행 등 수백 차례 범죄를 저질러 27년형을 선고받은 델로이 그란트. 연쇄 사건의 범인은 여러 증거 앞에서도 검거되지 않았지만 걸음걸이 분석 수사 기법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이 기법으로 수사를 해온 영국의 헤이든 켈리 박사가 오늘 대구를 찾았습니다. 걸음걸이의 속도와 보폭, 가속도와 신체 구조 등 다양한 분석을 통해 증거가 법정에서 채택된다고 합니다. Absolutely, there's various levels of evidence provided from opinions to reports and attendance at court. There have been a number of people that have also pleaded guilty in relation to on receipt of the forensic gait analysis reports. 이번 행사에는 현장의 증거를 신속하고 남김없이 확보하기 위한 이런 첨단 장비들도 전시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을 의뢰하기 전에 현장에서 바로 DNA를 분석하는 장비를 비롯해 혈흔 분석기, 헬리캠 등이 선보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 수사 기법이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학술 대회를 함으로써 범인 근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범인을 법정에 세워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경찰의 수사 기법이 갈수록 진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